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서대문 구청 관계자분들과 서대문 구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생전 그 신대성 씨는 음악을 많이 사랑했고요. 아,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도 요양을 가면 조금 더 공기 좋은 데서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짐을 챙길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키보드하고 악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갔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꾸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게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편하게 가서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친지분들 친척분들 네 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국민가요 했던 날의 작곡가 신대성 추모 음악회
고인의 음악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분들과 함께한 시간.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준 스태프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가요 햇뜰날의 작곡가 신대성 중호음악회 그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입니다. 국민가요 햇뜰날을 부른 국민가수 송병헌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물러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따주 한번 가시죠. 저